천천히 천천히 보이책 천천히 하나씩 차근차근 나를 완전히 어지럽게 하는군. 그렇게 금방 끝내버리면 남는 10분 동안 뭘 하라는 말인가? 보이책 생각 좀 해봐. 자넨 앞으로 30년은 좋게 살아야 돼. 30년! 달로 치면 36개월이고 날로 시간으로 분으로 따져봐. 이 엄청난 시간을 뭘로 때울 건가? 잘 쪼개서 쓰게 보이체. 영원이란 걸 생각해보면 세상이 무척 걱정스러워. 일에 매달려야 돼 보이책. 일에 매달려야 돼. 영원. 그게 영원한 거지. 영원한 거야. 자네도 알겠지. 하지만 영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 그건 순간이야. 그래 순간이야 보이책.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돈다는 걸 생각하면 소름이 끼쳐. 말짱 시간 낭비야. 그래서 뭘 어쩌란 말이야 보이책. 난 물레방아 도는 걸 더는 못 보겠어. 그러다간 우울해질 거야. 보이책, 자네는 늘 너무 쫓기는 것 같아. 착한 사람은 그러지 않아. 양심이 바른 착한 사람은 말이야. 보이책, 뭐라고 말 좀 해봐. 오늘 날씨가 어떤가? 내 느낌에도 그래. 바깥바람이 빨라졌어. 그런 바람은 생지같이 느껴져. 아마 남북풍이 불겠지? 남북풍. 이런 바보, 이런 지독한 바보가 다 있나. 보이책, 자넨 착한 사람이야. 하지만 자네에겐 도덕이 없어. 도덕이란 도덕을 지킬 때 쓰는 말이야. 알겠나? 그건 좋은 말이야. 존경하는 우리 종군 목사한테 들었는데 자네에겐 교회의 축복을 받지 않은 자식이 있다지. 교회의 축복을 받지 않은 아이 말이야. 내가 한 말은 아니야. 이 친구 무슨 소리야? 무슨 그런 당치도 않은 대답인가? 아주 황당한 대답을 하는군. 여기서 이 친구란 바로 자네를 말하는 거야. 자네 말이야. 보이책, 자네에겐 덕이 없어. 품행이 바르지 않아. 비와 살이 있다고? 비 오는 날 창가에 앉아 골목을 뛰어가는 여자의 흰 양말을 보노라면 제기랄. 보이책, 그러면 내게 사랑이란 감정이 생겨난다. 내게도 피와 살이 있어. 그런데 보이책, 덕. 덕이 중요해. 그럴 때면 내가 어떻게 하겠나. 난 항상 스스로에게 말하지. 너는 품행이 바른 사람이라고. 착한 사람. 착한 사람이라고. 됐어 보이책. 자넨 착한 사람이야. 착한 사람. 하지만 생각이 너무 많아. 몸을 망치고 있어. 그래서 자네는 항상 쫓기는 사람 같단 말이야. 토론을 했더니 아 너무 피곤하구만. 그만 가보게. 오호, 그렇게 뛰지 말고 천천히 느릿느릿 길을 내려가란 말이야 보이책.